추운 겨울이 지나 봄을 알리는 산수유꽃을 시작으로 봄꽃이 하나 둘 만개하는 4월 초 감자를 심었어요. 벚꽃이 만발한 4월 말 감자상 옆에 옥수수, 메리골드, 강낭콩을 심었어요. 6월 말 오늘 꽃향기 가득한 초록이 밭에서 첫 감자를 수확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비 소식에 꽃도 이제 못 볼까 해서 조금 얼려두려고요. 집 앞 텃밭을 둘러봐요. 어느새 완두콩이 다 여물었네요. 감자도 궁금하네요. 한 차례 큰 비로 상하지 않았나 걱정하며 땅을 파봤어요. 묵직하게 올라오네요. 실한 녀석들을 보며 한시름 놓습니다. 아침밥에 완두콩을 넣어야겠어요. 좋아요와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밭에 나왔어요. 큰 비를 앞두고 조금 더 캐두려고요. 메리골드랑 같이 심었는데 효과가 있나봐요. 벌레가 잘 안 타더라고요. 작년의 경우 28점 무당벌레가 많았는데 올해는 메리골드 향이 싫은지 잘 오지 않더라고요. 풀 한번 안 뽑고 특별한 비료나 추비 없이도 넉넉하니 만족스럽네요. 조금씩 나눌 만큼은 되는 것 같아요. 바람에 좀 말려서 들어가려고요. 맛을 봐야겠죠? 다 녹아버려. 그래서 카스테라구나.
감자 처음 삶아봤어요. 다 삶아질 때쯤 감자가 너무 뭉그러져 있어서 비주얼이 안 나와 잘못됐나 싶었는데 맛이 좋았어요. 왜 카스테라 홍감자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퍽퍽하지 않고 포슬포슬해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삶은 감자는 홍감자로 정착합니다. 처음 마실 땐 몰랐는데 얼음이 녹으면서 기분 좋은 향긋한 허브향이 나더라고요. 확인해보니 캐모마일 향이네요. 보리지는 예쁨을 담당하고 캐모마일은 향을 담당. 애들 엄마랑 아이들도 주고 싶고 계속 이렇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애들 엄마에게 전화했죠. 괜찮아, 얼음 틀어 없을까?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홍감자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